자, 오늘의 문장 해석 들어가 봅시다. 야, there are of course. 물론 있다. 의미죠. still은 여전이란 뜻이고요. 합치면 물론 여전히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에서는요. 명사구 다음에 후가 나오고 절이 나오는 구조죠. 보세요.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 명사구고요. 그 다음에 equate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여기가 절이죠. 명사구 다음에 후가 가운데 끼인 상태에서 절이 오면 절이 명사구를 꾸며준다. 이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다리 역할을 해서 뒤에 있는 절로 하여금 앞에 있는 명사구를 꾸며주게 하는 거죠. 그럼 해석해 볼까요? equate란 단어부터 처리해야 되겠죠. equate, 동일시하다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equate A with B 구조입니다. equate A with B 하면요, A를 B와 동일시하다. 여기서는요, A가 success고 B는 money and power죠. 그래서 success,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millions of people, 수백만의 사람들이고요. success, A죠. 그 다음에 B는 money and power. 성공을 돈과 권력과 동일시하다인데, 이 하다 부분이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관계에서 한은으로 되겠죠? 이렇게 한은으로 해야 앞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꾸며주게 되죠. 연결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공을 돈, 권력과 동일시하는 수백만의 사람들하고 앞에 있는 부분을 연결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의 의미죠. 뒷부분을 봅시다. 야, 여긴데요. 일단 어구를 보면요. Who are determined to, be determined to는 외우세요. 뭐뭐 할 각오를 하고 있다. 뭐뭐 할 각오이다. 라는 뜻이에요. Treadmill은요. 보통 어떤 물건으로 보면은 러닝 머신을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추상적으로는 쳇바퀴의 어떤 그 의미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트레드밀에서 러닝 머신, 뭐 쳇바퀴라고도 하고, 이 쳇바퀴에서 get off, 내려오다인데 never get off, 결코 내려오려 하지 않을 그런 각오가 돼 있는 하면서 이 who 앞에는 사실 요 같은 구조라고 보면은요, who 앞에는 millions of people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시하고 후가 나오는데, 이 대시 후는 요 부분과 병렬의 구조로서 앞에 있는 millions of people을 수식해 주겠죠. 그래서 쳇바퀴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뒷부분을 계속해 보면은요, despite란 단어,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고요.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란 뜻입니다. well-being은 그냥 우리가 요즘 well-being 시대, well-being 시대 하면서 well-be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their well-being, 자신의 well-being과 relationship, 관계와 happiness, 행복의 관점에서 요 the cost가 여기 있는데, 요 the cost예요. 요 cost는 비용이죠. 이런 관계에서의 비용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이 되는데, 비용에도 불구하고가 좀 어색하죠? 그럴 때 cost, 비용 말고 희생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well-being, 관계, 그리고 행복의 관점에서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well-being도 버리고, 관계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 그러한 쳇바퀴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돈과 권력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라는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자, 전체를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